新約聖書のヨハネ1の手紙ヨハネ1서3장8절요한일서3장8절찾아주시기바랍니다찾으셨습니까390페이지신약성경요한일서3장8절3장8절말씀먼저읽겠습니다죄를짓는자는마귀에게속하나니마귀는처음부터범죄함이니라하나님의아들이나타나신것은마귀의일을멸하려하심이니라아멘믿으십니까이번에는구약성경창세기3장15절22절읽겠습니다구약성경창세기3장먼저15절창세기3장14절15절그리고뛰어서22절읽겠습니다먼저14절15절읽겠습니다여호와하나님이뱀에게이르시되내가이렇게하였으니내가모든육축과들의모든짐승보다더욱저주를받아배로다니고종신토록흙을먹을지니라내가너로여자와원수가되게하고너의후손도여자의후손과원수가되게하리니여자의후손은네머리를상하게할것이요너는그의발꿈치를상하게할것이니라하시고아멘22절여호와하나님이가라사대보라이사람이선악을아는이래우리중하나같이되었으니그가그손을들어생명나무실과도따먹고영생할까노라하시고아멘기도하겠습니다주의신하나님이시간도주님의이름으로주께서이루시고또예비하신영원한생명의구원을얻은한사람한사람이더욱더그우리에게주어진것을굳건히지키기위하여주님앞에나왔습니다주께서도주의진리의말씀을이중일수를통하여서바르게전할수있게해주시옵고깨달을수있도록주의성령으로마지막까지뜨겁게역사해주시옵고한사람한사람이진리의말씀을바르게깨닫는것으로인하여바른믿음생활을해나갈수있도록도와주시옵소서예수그리스도의거룩하신이름으로기도합니다아멘아멘모두함께외음부에천지와사람을창조하셨는가자왜일까요한마디로이것을결론짓기는어려울것입니다왜음부에음부는어디입니까하나님앞에죄를범한마귀를일시적으로가두시고마지막심판때까지결박시키신곳이해되십니까믿으십니까마귀의구치소즉음부하나님께서죄를범한이마귀를마지막대심판때까지대심판에서심판하실때까지가두시고결박시키신마귀의구치소즉음부라고하는공간과같은공간안에하나님은천지를만드셨고그천지에사람을만드셨는데하나님은왜그리하셨을까왜이똑같은
사람이 사는 세상과 마귀의 구치소가 왜 똑같은 세상이 되게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모르면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는 이 같은 것은 가르치게 하지 않고 인간론, 즉 죄를 범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속죄와 구원, 죄에 대한 속죄, 죄에 대한 구원, 속죄와 구원만을 초점을 두고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응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했으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서 설사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가 넘치셔서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하시고 사람을 주 안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범위 안에서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강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는 많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는 구미에 남기지 않으니까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 즉 믿으면 그냥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있다가 마침내 열매 맺지 못한 채 죽정이가 되어서 죽정이가 모여지는 곳으로 들어가 태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올해 3월에 봄입니다만 김성일 전도사의 형이, 둘째 형이 한국의 신학대학교의 교수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러 갔던 그 교수님이 입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목사들이 천국에는 별로 없고, 왜 그랬을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자기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자신들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확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그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서 확신을 가져야죠. 근거 없는 확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근거와 기준에 내가 맞았을 때 그와 같은 확신을 가져야지, 그와 같은 확신이 아니고서야 실격자이고 망한 자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다만 그 확신을 가진 근거와 기준이 나에게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근거와 기준에 내가 합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확신이라면은 세상에 많이 있는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상숭배,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종교와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그 우상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종교를 만들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세계에 종교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의미가 없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확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진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지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의 대속, 구원, 이런 하나님의 긍휼만을 잘라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요하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응석 부리게 만들고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들을 축정으로 만들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이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나오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셔야 할 것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음부에 사람과 사람의 세계를 음부 속에 만드시고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낙원을 만드셔서 사람을 그곳에 두었으면 좋았을걸. 왜 마귀가 결박되어져 있는 곳에 똑같은 이 장소에 천지와 사람을 만드시고 마귀에게 사람이 유혹받게끔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드셨는가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사실 많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저 단순한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로봇같이 노예같이 그냥 창조물로서 사람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거룩한 존재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잘 들으시고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크리스천을 너무나도 훌륭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같이 훌륭한 좋은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음부에 사람의 세계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진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것을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모양이 있으면 머리도 잘라내고 다리, 팔다리 다 잘라내고 몸통만을 보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다 잘라내고 몸을 보면서 동체만을 보면서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라면 사람의 손발 다 잘라버리고 머리도 잘라버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이런 몸통 이런 널쩍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에 대한 다른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죠. 머리 손발 다 붙여놓고 그 모든 사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서야 사람으로서 모두 갖춰진 그 사람을 두고 설명을 해야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설명을 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다 팔다리 몸통 다 잘라버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하니까 과연 이게 돼지의 몸통인지 개의 몸통인지 사람의 몸통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하는 사람도 힘이 드는 것이고 설명을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죠. 즉 지금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으로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 시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왜 음부에 천지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을 더욱더 바르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지식을 그러니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는 것
마귀를 진멸시키기 위하여 마귀를 진멸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예수가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죠. 이 세상은 마귀의 역사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진멸시키고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장소가 어디냐?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어디라고요? 마귀가 결박되어진 곳입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이곳에 결박했는데 예수께서 이 마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당치도 않은 곳으로 가시지 않죠.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역사를 진멸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신 곳이 마귀가 결박되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었고 음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우에노가 아니라 실제로는 칸다이지요. 오크본 저쪽이고 우에노도 저쪽이고 지금 이 자리는 소토칸다 6조매입니다. 이와 같이 있는 이야기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한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 마귀가 없는 곳에 가면은 진멸할 수 없죠.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하죠.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서 마귀가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을? 이것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졌던 계획이었습니다. 아마도 마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마귀가 죄를 범죄한 그 순간 계획되어졌고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도 세상과 사람은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음부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세상이 후에 만들어지는 천지이지요. 계획 가운데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예수께서 오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서 천지를 음부에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은 마귀가 결박되어져 있는 곳이었고 후에 예수가 실제로 계획으로만이 아니라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을 실행하시기 위하여서 실제로 인간의 역사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삼위로서 계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중에 한 분이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형상을 입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영의 영이신 창조주 아버지가 세상에 드러내신 당신의 모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본떠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과 같이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창세기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 창세기 3장 22절에
창세기 3장 22절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3장 22절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와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우리 중에 하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운명이 하나님과 하나님 분 중에 하나님이 세 분 중에 한 분, 삼위일체 중에 한 분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와 같은 운명이 되었느냐? 우리 중에 하나, 우리 중 하나, 즉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선악을 아는 이래. 선악을 아는 이래. 선악이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사회적인 선과 악을 여기서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은 죄를 모르는 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도덕적인, 사회적인 일상적인 그와 같은 죄를 범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를 범하여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혹은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데, 전혀 죄가 없는데 사람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 대신 죽으셨죠?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에 하나가 선악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도덕적인 죄를 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시리즈 처음에 여러 많은 것을 설명하였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선악을 아는, 선악을 체험한다는 것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중에 한 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선악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시는데 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발표되어진 것이 사람이 죄를 범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순간에 하나님이 발표하신 창세기 3장 22절에서 발표하신 게 무엇이냐?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선악을 아는 일, 즉 선은 부활이요 악은 죽음. 죄인이 예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체험하게 되었다.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 채 마귀는 죄를 범하여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과 똑같은 운명, 운명 공동체가 되는,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모든 주권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여기에서 마귀를 심판, 모두 함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드셨다, 잘 안 만들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잘 모양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아, 잘 만들어졌다, 모양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만들어졌구나 하여서 이것을 귀중히 쓰자라고 하여 이와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아멘이십니까?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합법적으로 온전히
마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런 심판 없이 투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 할지라도 법치국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아무리 깊고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으로서 어떻습니까? 재판 없이 투옥시키니까 혹은 재판이 있고 난 후에 이런 죄를 범하였으니 어찌할 수 없이 이와 같이 벌을 내려야 한다. 이와 같은 순서로서 사람을 심판하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 당신은 징역 몇 년이다. 혹은 무기징역이다. 혹은 사형이다. 이와 같은 것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죄를 범한 마귀를 그와 같은 심판 없이 지옥에 영원히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토대로 하여 모든 주권과 권위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실제로 아무런 권위를 가지지 못한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노린 것이 얼마나 큰 죄였음을 그리고 모든 주권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그러니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여 결론을 내려서 심판할 때까지 이와 같은 순서로서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그것을 위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마귀는 심판하지만 사람은 설령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마귀와 똑같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협력자로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능력과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세상에 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굳게 하기 위하여서의 계획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외에 그 어느 누가 아무리 자기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길 자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자리를 노리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과 권리가 마귀에게는 없음이 증명되어집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는 마귀 대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죄를 범하였죠. 그러면 마귀가 볼 때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도 영원한 자기의 수하에 들어왔다라고 마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똑같이 범하였다 할지라도 마귀는 심판하시고 사람은 구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보이시고 난 후에 그 후에 마귀를 처벌해가는 이와 같은 계획 가운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에 천지를 다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시고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혹은 협력자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협력자 하나님과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하나님 중에 한 분 예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도움 없이 사람과 아무런 그런 협력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사람을 당신의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토 창조하시고 하나님 중에 한 분, 즉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을 이 땅에 먼저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까지 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발표되어지지 않았었죠. 사람의 죄를 범한 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선악과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하나님의 통치 시리즈 처음 부분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지금은 그것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 중에 한 분처럼 창조되어졌다. 즉 예수의 형상으로 본토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과의 협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마귀를 진멸시키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자격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 협력자로서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와 같이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사람에 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노예같이 로봇같이 단순하게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토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사람을 참가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당히 영원한 분깃을 얻을 수 있도록 되기 위하여서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존중하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단순한 피조물 이상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받고 감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우리도 참가하고 그래서 당당히 분깃을 달라할 수 있는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믿음의 결과로서 그와 같이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과 동격에 이를 정도로 예수님이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사람을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가.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안에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앞으로 지금부터 찾아서 읽겠습니다. 3장 15절 22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절 3장 22절은 사람이 하나님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참가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것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 악은 죽음이요 선은 부활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래서 사람도 한번 죽으나 그 예수를 인하여 부활하실 것,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마귀와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무엇이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예수. 예수가 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일.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목을 물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죠. 머리를 짓밟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위를 짓밟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은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일을 예언하는 첫 말씀입니다. 첫 예언.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마귀에게 발목을 물리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영으로 볼 때는 마귀에게 발목을 물린 정도의 예수님께 예수님 볼 때는 작은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 즉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다 부수고 부활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패하여 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그 순간만이라도 마귀보다 힘이 약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을 수도 있는 권리를 가진 살 수 있는 권리도 가진 예수님이 죽을 때에도 살 때에도 마귀에게 져서 할 수 없이 죽었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는 졌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산 것이 아니라 죽을 권리도 살 권리도 보이는 모양새로는 마귀에게 당하여서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죽을 권리도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죽는 것도 예수님의 권리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예수님의 뜻으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영원히 사는 능력을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쓰셔서 부활하셨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을 권리로서 죽으셨고 다시 살 권위로서 부활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고 이것은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핍박받고 환란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원하여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해되십니까? 올바른 크리스찬들이 육의세계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바른 크리스찬들이 핍박 환란을 받는 것은 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는 환란도 기뻐받고 믿음으로 받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믿음으로 그 일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이 예수님께 있고 천국에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이 환란과 고난은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무언가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 내가 선택한 이 고통과 함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곳에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이 길 안 걸어도 상관없죠. 지금 모두가 각자 어떤 사람은 소바 먹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막걸리 먹으러 가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왜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까? 왜 스스로 이렇게 근심과 듣기 어려운 말을 들으러 왔습니까? 스스로 근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온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로서의 선택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고 마귀를 진멸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억지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참가하고 내 의지로 선택한 것이죠. 목사님의 얼굴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사님 얼굴 떠올라서 할 수 없이 오셨습니까? 다시 볼 면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올 권리, 안 올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권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택하여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이 괴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활로 통합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은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의지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우리의 의지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과 환란의 길을 선택한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한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택한 이 길이 잠깐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이 길에 대한 선택이 잠깐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길은 마침내 승리와 생명으로 이릅니다. 왜? 이와 같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마귀의 일이 진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의 믿는 자들이 육의 생각만을 생각하면 마귀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처음에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마귀의 세력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커다란 용이었던 것이 작은 용처럼 작아져버려서 힘이 있었던 용이 마치 종이짝처럼 힘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력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때 마귀가 이 일본 전체를 다 멸망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이 그렇게 거세게 마귀가 역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는 종이짝처럼 없어져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마귀를 진멸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동참하여서 자신의 의지로 동참한 그 결과를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내 육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불쌍하게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의지로서 택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내가 택하였으니 하나님 저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부탁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참하여 일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을 기다리는 것, 이런 놀라운 입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마치 구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구걸하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구하셨죠? 천군천사의 천군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천국 갈 때에도 천군천사가 우리를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왕처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환경에 예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곳에 두셨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8-9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은 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계획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계획에 있는 것, 누구의 계획?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의 일, 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일에는 각각의 자기의 일한 일대로 따라 우리가 받는 보수가 있습니다. 받는 보수가. 아멘.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발 생명 좀, 제발 돈 좀, 제발 천국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보수를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 믿으시기를. 로마서 8장 28, 29절 로마서 8장 28, 29절 250페이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크리스천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마귀를 진멸하신 계획을 세우셨죠.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람입니다. 다만 그 계획에 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의지로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사람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응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계획 안에 있느냐? 아들의 형상으로 본떠 창조되어져 아들의 형상 즉 예수의 형상으로 사람들이 본받게 창조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자라면은 맏아들이라면은 우리는 그 뒤를 잇는 차남과 같이 예수님께서 장남이라면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맏아들과 같이 들어가신다면 우리는 그 뒤를 잇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 계획하셨다.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아들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되기 이전부터였습니다. 전후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뒷부분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창세 이전부터였다. 이 계획이 창세를 짓기 이전부터의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아멘. 세상을 창조하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정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의 형상을 본떠 사람을 창조하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 이 땅에 마귀를 진멸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은 받아들이되고 우리는 마치 그분의 형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걸하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의 의지로서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행위에 따라 그 분깃을 당당하게 요구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놀랍게 이렇게 존중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허둥지둥 계획을 다시 새롭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은 온전히 있었음을 믿는 자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께서 남겨주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6절.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36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뿔에 싸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외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문제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다가 예수님이 남기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하게 당당하게 들어가야 할 우리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40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지만 몹시 굶주리셨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인도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최고의 순간이지만 육적으로는 몹시 시장하셨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곳은 불고기집이 아니라 광야였죠. 물 한 방울조차 없는 광야로 성령은 예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자, 그때 야키니쿠를 원한다면 예전에 나로 다시 돌아가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한테 응답 주시면 참 좋겠는데, 40일 금식했으니, 기도했으니 앞으로는 맛있는 불고기가 있겠지, 즉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금세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했다고 해서 야키니쿠로 달려가는 사람은 악순환이죠. 더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시장하고 너무나 힘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서 광야로 와라 하시면 또다시 광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보여야 합니다. 나의 의로 40일 금식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광야 가라 하면 광야에 갈 때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금식은 언제나 하고 기도도 언제나 하는데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여러 부분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건 하는데 언제나 진보가 없는 것은, 성장이 없는 것은 자기의 기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가 배고파질 때까지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또다시 광야로 가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 순종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다음 단계로 통하는 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 배가 너무나 시장할 때, 고플 때 광야에서가 아니라 천하 영광으로 예수를 유혹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성령님은 시장하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광야가 아니라 천하의 영광, 부귀, 명예가 있는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쉼이 있는 곳, 음식이 있는 곳, 이렇게 응답에 직전,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직전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함을 깨셔서 깨달으시고 끝까지 이 성령의 음성을 쫓는 여러분이 되시면 예수님과 같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 이 테스트에 지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유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유혹을 받은 후에 그 순간 승리로 인도함을 받으셨는데 유다는 유혹을 받은 채로 멸망했죠. 유혹을 받는 것, 안 받는 것, 유혹을 받았을 때 승리하는 것, 승리하지 않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은 전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자유의지가 존중되어지고 유다가 그 길을 택하여 걸었을 때 예수께서는 몇 번이고 경고하셨죠. 그러나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그 일을 못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유다에게도 지옥에 갈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가짐으로 무엇인지 고를 수 있고 이것조차 하나님을 터치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몇 번도 경고하셨지만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하진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사자를 위해 만들었는데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마귀를 택하면 사람이 그 마귀를 위해 준비되어진 지옥으로 같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 잠언의 23장 잠언 아 죄송합니다. 잠언 4장의 23절 잠언 4장의 23절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물을 지킬만 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택하건 허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자유의지와 마음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엄하다는 겁니다. 유다처럼 이 자유의지로서 지옥을 닦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설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몇 번이고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로서 쓰임받았을 때조차도 위선을 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할 때에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처음에 도망가려 하였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히려 베드로가 버린 로마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고는 다시 회개하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십자가를 거꾸려 순교하는 그 일을 베드로는 자기의 자유지를 선택하였죠. 그는 몇 번이고 죄를 범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그는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택한 결과 사도 베드로가 구원받았죠. 즉 그의 생명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엄하게 지었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서 그 천국을 소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걸이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혹시 제가 있을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자유의지로서 얼마나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은 기록으로 남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대로 야 너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적당하게 이것만 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한 만큼은 우리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깎지 않으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존엄한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창조하셨고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예수님처럼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군인들 가운데서도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사관학교 장군이 되기 위해서 그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장군이 장교가 될 수 없습니다. 장교가 이와 같은 자격을 따게 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그런 교육을 받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자격으로 당당하게 천국을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자랑해야 합니까?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강요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모두 함께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역은 자 예수께서도 예수가 하셔야 할 일을 죽음으로 이루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당신이 받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사명을 예수께서 죽기까지 충성되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기까지 충성되어 하면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할 때 멸망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만큼의 상당하는 생명이 생명의 면류관과 보상이 천국에서 영원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에 매려가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게 내 건데 불쌍하니까 줄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 존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창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능석 부리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바르게 게을리하지 마시고 충성되게 하시면 여러분들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진다. 사람이 지금까지 상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답하실 것인지 대답하지 않을 것인지 생명까지 다하여 대답할 것인지 혹은 게으를 것인지는 모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모든 것을 지켜야 하겠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라. 나의 자유의지가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되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생명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는 것이고 생명과 축복이 나의 자유의지 속에서 출발한다는 사실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음부에 음부라는 곳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 만드신 것은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람을 높이시고 예수님처럼 자유의지로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라도 유혹에 지지 않고 자유의지로 믿음의 길을 택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1페이지 1번 모이치도